제로 슈가 제품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깊게 파는 남자 권기남입니다. 요즘 제로 슈가 제품들 인기가 굉장하죠? 많이 아시겠지만 제로 슈가 제품이란 설탕이나 과당 대신 단맛이 나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것을 말하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혈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식품류는 물론 일부 영양제까지 제로 슈가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로 슈가 제품들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대체로 안전하지만 많이 먹지는 말자, 그리고 아이들은 웬만하면 먹이지 말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달달한데 당이 0이라고? 너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로 슈가에 대한 경각심,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 제로 슈가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왜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를 간단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사용되는 제로 슈가 성분들,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사카린, 아세설팜 칼륨, 말티톨,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스테비아, 나항과 자일리톨 등이 있는데요. 이런 제로 슈가 성분들, 전문용어로 대체 감미료들은 원료의 출처에 따라 천연감미료와 인공감미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연감미료는 스테비아, 나항과 자일리톨, 그리고 인공감미료는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사카린, 아세설팜, 칼륨으로 나눠지고요. 말티톨, 알룰로스, 에리스리톨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 화학처리, 효소처리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공감미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대체 감미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인공감미료부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 더 단맛을 내는데요. 섭취 후 페닐알라닌이라는 성분으로 분해되어 흡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2023년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근거자료가 제한적인 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숫자로 보여드린다고 했죠? 짠! 이게 뭐냐면요. 식약처가 정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인데 아스파탐은 빵이나 과자류에는 전체 배합비의 0.5% 이하, 시리얼류에는 0.1% 이하로 사용해야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0.5%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정해놓은 식품 외에는 퍼센트 제한이 없긴 하지만 왜 식약처는 이렇게 정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아스파탐을 포함한 대체당 성분들의 사용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곳도 있습니다. 그 예가 태국인데 태국은요, 아스파탐의 경우 거의 모든 식품류에서 0.6%가 상한치이고 커피나 차 음료는 전체 배합비에서 0.06%를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 음료 파는 곳에서, 그리고 아스파탐 많이 쓰는 막걸리 회사에서 이런 거 안 알려주죠. 두 번째는 스크랄로스. 최근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성분입니다. 설탕을 염소화하여 만든 인공감미료. 설탕보다 600배 더 달고 열에 안정적이라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2020년 고온에서 조리 시 위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 소화기가 민감한 사람은 과다 섭취 시 복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 수치는 어떨까요? 과자류에는 0.18, 껌은 0.26, 잼은 0.04%, 일반적인 식품, 기타 식품에도 0.058%. 앞서 보여드린 아스파탐보다 더 엄격하죠?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빡센 태국도 아스파탐보다 스크랄로스 사용 규정을 더 엄격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식품류에서 0.24%를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앞서 아스파탐은 0.6%였죠? 다음 세 번째는 사카린입니다. 설탕의 3-400배 단맛을 내는 사카린은 1977년 한 동물 실험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발암물질이라는 오명을 썼던 성분인데요. 이후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혀졌으나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비운의 감미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다르게 사카린은 다른 대체 감미료들보다도 주의사항이 없을 정도로 제법 안전한 성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사용 규정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아세설팜 칼륨입니다. 아세설팜 칼륨은 인체에서 대사되지 않고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요. 대체로 안전합니다만 신경계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동물 연구가 있긴 한데 인체에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 단맛을 내고요. 아세설팜 칼륨도 이렇게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티톨. 설탕의 75에서 90% 정도의 단맛을 내는 말티톨은 적당량을 섭취하면 안전합니다만 과다 섭취 시 가스, 복부 팽만 등의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없지만 그래도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말티톨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과 다르게 식품을 만들 때 상한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한치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관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이것도 요즘 정말 많이 쓰이죠. 바로 에리스리톨. 에리스리톨은 옥수수나 기타 전분을 발효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다량 섭취 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혈소판 응집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 뇌졸중 등 심혈관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는데, 이것도 앞서 보여드린 말티톨처럼 특별한 상한치는 없고 그러다 보니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돼서 걱정이 되는 감미료 중 하나입니다. 인공감미료의 마지막 타자는 알룰로스. 알룰로스는 설탕보다 단맛은 적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양이 적어서 대부분 효소 처리나 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제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나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요. 대체 감미료 중에서는 최근 건강에 좋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특별한 상한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인공감미료 중에서 이 알룰로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다음은 천연감미료 3가지 간단간단히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자, 스테비아부터 볼게요. 스테비아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2-300배 더 달고 칼로리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스테비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적정량 섭취 시 안전하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조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하게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나황과는 박과식물인데요. 스테비아와 마찬가지로 칼로리와 혈당 지수가 0이라서 먹어도 혈당을 올리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설탕보다 150배에서 200배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 감미료이며 항산화 성분도 일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대체당으로 간주되고 있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박과식물의 알레르기 주의 정도만 있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타자는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은 옥수수 또는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공한 것인데요. 잘 알려져 있듯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구강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전성의 경우에는 과다 섭취 시에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최근 연구에서는 혈액 응고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사람보다도 강아지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하니 견주님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천연감미료 3가지는 식약처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치는 특별히 없는데요. 천연 첨가물이긴 하지만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첨가물들은 물리적, 영양학적,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 원칙이 최근 제로슈가 열풍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감미료들의 각각의 특징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당이 0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안전하지만 많이 먹지는 말자. 그리고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먹이지 말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건기남.com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이었습니다.